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? 좋습니다. 이번에는 아이유 씨의 추천곡 또 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번에 제가 추천드릴 곡은 제가 자기 전에 자장가로 듣는 곡입니다. 저를 네. 재우기가 진짜 쉽지가 보통이 아니에요. 아.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은 까무룩 잠이 들 때가 있어요. 네, 디오 씨의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곡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같이 듣고 올게요. 디오, 괜찮아도 괜찮아. 자, 그리고 또요. 3112님이요. 잠이 안 올 때 항상 무릎을 듣고 자는데요. 지은 씨와 은지 씨는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요? 슬리핑송 하나 추천하신다면? 저는 요즘 들어서 거의 항상 추천하는 곡인데요. 네. 그 디오 씨의 네네. 괜찮아도 괜찮아. 괜찮아도 괜찮아. 네, 그거 꼭, 어떤 내용이에요? 그거 정말 괜찮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아. 근데 막 저는 노래를 듣고 막 연습생 이후에는 그쵸? 노래를 듣고 뭔가 막 뭔가 뭔걸 막 느낀다든지 위안을 진짜로 받는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연습생 이후로는 진짜 없었어요. 진짜요? 네, 그러니까 10년 넘게 없었다는 거죠, 그런 게. 근데 이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곡을 듣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. 밤에 진짜요? 뭔가 진짜 위로가 돼서 진짜 궁금해진다 날. 그러니까 네, 힘들었던 날 들으면 그리고 그냥 계속 전체 그 반복 재생 해놓고 소리 좀 줄여놓고 자면 잠이 오고 왜요? 지은 씨가 뭐 어떨 때 좀 많이 고단해요? 마음이 고단할 때 뭐 작업이 안 풀릴 때 라든지 뭐 그냥 막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런 밤 좀 네. 외로워지는 밤 네네네 그럴 때 그저 보여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네 목소리 빛으로 잠을 못 잤어요. 진짜로요? 진짜로요? 나도. 나도.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나랑 그러니까 팬분들 있잖아. 이건 별로다. 뛰어다시. 디오가 도경수의 도가 오케이 이것도 별로고. 뛰어랑. 갑자기 좀 땀이 나기 시작하네. 그리고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볼까? 아니다 이거 안 하고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